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선 8기 2년 차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홍성과 예산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4일 홍성군을 방문한 김 지사는 오는 2032년까지 조성되는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를 탄소 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육성 사업은 미래 자동차와 2차 전지, 인공지능 등입니다. 김 지사는 이어 예산군에 들러 서해선 개통과 내포역 신설 등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내포 역세권 도시 개발을 지역의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시 개발 재상지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으로 오는 2030년까지 4,3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